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의 섭리 역사 진행을 맡은 최지선입니다. 4월은 섭리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참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된 달입니다. 인류가 참부모를 맞이함으로써 참자녀가 되어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참부모 이상을 찾는 천주사적인 거룩한 날, 그날의 영광을 되새기며 이달의 섭리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4월 3일은 참부모님께서 브라질 자르딘에서 새소망 농장 선언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새소망 농장 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95년 3월 31일 상파울루 선언으로 중남미 섭리의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하신 후 중남미의 이상적 가정, 이상적 공동체, 이상적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 모든 기반을 투입하셨습니다. 중남미 섭리의 중심인 브라질 자르딘의 새소망 농장 선언을 통해 이러한 이상적 사회와 나라의 모델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1998년 8월 7일 자르딘 제2선언을 선포하시면서 새소망 농장 선언은 자르딘 제1선언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0년까지 참부모님께서는 총 8차례의 자르딘 선언으로 축복가정의 생활신조와 우주의 근본, 영계해방에 관해 선포하셨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참부모님께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한국과 일본의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이 하나되어 세계 72개국 여성 대표들을 모은 조직으로 참어머님께서 초대 총재로 추대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앞서 1987년 3월에 일본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창설을, 1991년 10월에는 한국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이후 공식적으로 참부모 선포를 통해 참부모님께서 인류 앞에 공표되셨으며 성약시대, 세계평화 가정연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로 여성을 통해 참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운 1990년대의 섭리는 실로 어머니의 시대, 여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여성의 모성애를 바탕으로 참된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창설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199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NGO 제1영역 자문기관으로 승인받게 되었고, 매 4년마다 실시되는 재심사에서 연속으로 재승인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시민교육, 봉사활동, 나눔 프로젝트,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한, 평화를 대표한 여성연합. 그러면 일본 여성연합, 한국 여성연합, 아담해와 국가 여성연합을 연결시켜가지고 아시아 전체. 아시아 지역은 이제 순식간에 벌어질 거라고. 응? 한국 여자, 일본 여자 가가져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일본 여자 와서 이게 협조하지. 한국 여자, 일본 여자 협조가 대만에 뭐 순식간에 돼. 필리핀 순식간에 뭐 이렇게 말했으니까 중국도 순식간에 돼. 인도로부터 전부 다 어디든 전부 다 저 해계권까지 전부 다 여성 연합 중심 삼아 가져가지고 세계 여성들이 한 길로 가는 거야. 1960년 4월 11일 오전 10시 청파동 전 본부교회에서 참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됐습니다. 참부모님 성혼식에 앞서 1960년 3월 26일 아담 해와가 잃어버린 3대 천사장의 복귀를 의미하는 세 제자 약혼식이 있었으며,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 새벽 4시 전 본부교회에서 참부모님의 가약식이 열렸습니다. 참부모님 성혼식은 식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차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성혼식의 제1차 식은 탕감 복귀 부모의 식으로 선발된 남녀 학생 각 12명씩 양옆으로 들러리를 섰고, 성가 사랑의 봄동산 합창이 웨딩마치와 함께 화음으로 송영하는 가운데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에 긴 면사포를 쓰시고 신부 단장하신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2층 계단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북쪽으로 설치한 행례대에 오르셨습니다. 참아버님의 기도 및 선포에 이어 송사, 송시봉독이 있은 후 양희분께서 퇴장하셨습니다. 이어 거행된 제2차 식은 영광의 부모의 식이었습니다. 제1차 식은 서양식으로 치른 데 이어 제2차 식은 한국 전통의 사모관대, 족두리의 화로차림으로 거행하셨습니다. 양희분께서 다시 입장하신 후 하나님께 선사하시고 일동 사배하신 다음 상면 3배, 예물 교환, 상면 1배로서 볼예를 마치셨습니다. 이어 예물 봉정과 송사 봉독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아버님의 선서 이후 양희분께서 함께 손을 들어 축도하심으로써 식을 마쳤습니다. 식이 끝난 뒤 처음으로 참부모님 양희분께서 큰 상 앞에서 겸상하시어 성찬을 드셨습니다. 잔치상을 물리신 후에는 경축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 노래하시고 식구들을 지명해 간증과 노래를 하는 화동회가 진행됐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성혼식 식전에 성념으로 장례를 성별하시고 식후에 식구들에게 동전 한 입과 함께 성념을 분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념 역사의 기원입니다. 참부모님 성혼식은 인류가 참부모를 맞이함으로써 자녀가 되어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참부모 이상을 찾는 천주사적인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늘이여 승리의 깔을 올리시옵시옵시다. 남이여 화리의 보답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옵시다. 영광 영광 모든 영광 천지가 하마야 기쁨을 하갈 수 있는 시간 것을 알고 있옵시다. 이 길이기 후대 만장까지 이 기쁨의 시간을 아버지 주도시와 주시옵시다. 사탄 세계 가운데 사탄 세계를 향하여 진문신문하야 아버지의 자녀를 어떻게 복귀의 영자로 세우기에 이런 기사를 낳으시 우리는 저희들이 되게 억울함을 얻었고 맹세하는 저희들 되게 억울함을 얻었고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옵고 사람을 흉내 월간을 세우시어서 하늘들은 하늘을 뚫을 수 있는 딸이 되게 억울함을 얻었고 하늘은 정도로 통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는 나가 여러분들은 신분도 모든 면에 비켜져 나아지를 명시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1일 참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의 천일국 원성물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원성물은 성주, 성념, 성초, 성토가 있습니다. 참부모님 현현 이후 성별된 성물들이 나오며 그 성물을 중심하고 하늘편에 성별된 역사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성념은 1960년 참부모님 성혼식 때 처음 사용되고 식구들에게 전수되었고 성초는 1961년 문예진님 탄생 때 사용된 해산초가 그 기원이며 이후에 심정초, 애천초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1995년 9월 5일에는 이 모든 종류의 성초들을 통합한 통일초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성주는 1962년 72가정 축복결혼식 때부터 성주식이 거행되며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1965년 제1차 세계순회 당시 한국의 성지에서 흙과 돌을 채집해 가셔서 40개국 120개 성지를 택정하신 바 있는데 천일국 4대 성물의 성토는 참부모님에 계신 본향 땅, 본향원에서 채집된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2003년 8월 20일 천일국 기반을 조성하며 성주와 성념을 대륙회장들에게 전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성주는 탕감복귀를 위한 성주였다면 이때 나누어 주신 성주는 제4차 이스라엘국에 입적하기 위한 성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전수해 주신 천일국 4대 성물은 다음 날인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에 천일국 백성들에게 하사되어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서 사용되는 하늘 부모님의 실체적 상징체로
참부모님께서는 축도를 통해 이것을 참부모님의 제세시에 하사하는 큰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다시 한번 국률의 은사를 참부모님의 소원을 받드는 축복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서 참가정으로서의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된 신앙기준에서 새로이 세워주신 천일국의 참다운 백성으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축복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참 부모님께서 73억 인류를 품고자 하시는 그 사연 앞에 책임 다할 수 있는 통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늘 부모님께 국률의 이 한 성물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어 영원한 본향원에 갈 수 있는 그림자가 없는 한 줌의 사탕꽃내에 흔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향 땅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참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이 성물인 줄 전 세계 독일가의 자녀들은 하늘 부모님께 기쁘게 감사하며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랑스런 역사에 남아지는 당신의 자녀들 73억 인류를 참 부모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주. 2010년 4월 29일 참부모님 성혼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아벨 유엔 정착 대관식 및 금혼식이 천정궁에서 거행됐습니다. 5월 9일에는 미국에서 아벨 유엔 정착 대관식과 금혼식 및 승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렸는데요.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 참부모님께서는 유엔 섭리와 하늘의 선의 주권과 왕권을 찾아세우는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 천주평화연합, 아벨 유엔, 참부모 유엔을 점진적으로 창설하시고 종적, 횡적 기준의 여러 즉위식과 대관식을 거행하신 참부모님께서 아벨 유엔 정착의 토대 위에 거행하신 마지막 식이 이 대관식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인류를 개인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금혼식은 1960년 성혼식, 2003년 천지부모 천일국 계문 축복 성혼식 이후 세 번째 거행하는 성혼 예식으로 이를 통해 전 인류를 가정적 기준에서 하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부활 축복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4월에 있었던 주요 섭리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천주평화연합 조국 향토 환원 세계 순회대회, 14만 4천 쌍 성직자 축복 결혼식 등 주요 섭리사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섭리사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 참 부모님의 평화 비전과 실천하며 살아오신 생애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인류를 위해 펼치신 참부모님의 사랑의 발자취들, 이런 참부모님의 평화를 위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섭리의 완성을 향하여 같이 전진하는 식구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